스마일을 작년 연말 공연부터 다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. 그 노래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도 노래와 만나지는 그 순간에 시간이 그 노래에 저장되는 것처럼 이렇게 만드는 순간에 저에게도 저장되는 사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런데 그 사건이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접어야 될 때도 있고 잊고 싶을 때도 있고 하지만 괜찮아질 때도 있잖아요. 그래서 한동안 못 부르다가 이제 모든 것이 또 달라져서 다른 챕터의 인생이 되어서 다시 부르게 되었습니다. 다음 곡은 뭘로 할까요? 동창! 봤습니다. 그래서 언젠가 공연 때 노래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 그 다음엔 안 하는 게 맞지. 그러니까 했던 건 무대에서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는 이상한 습관이 있어서. 근데 생각해보니 친구 뮤지션들의 공연을 가도 그때그때 계속 친절하게 이 곡을 어떻게 썼게 됐는지 같은 얘기를 해주는데 너무 좋더라고요. 아, 나는 너무 불친절했구나 라고 깨달았는데 노력해볼게요. 친절하게. 근데 방금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. 동창이라는 곡이 천성병 시인의 동창이라는 시거든요. 그래서 그들은 다 무엇이 되어 있을까? 그들은 점심은 먹었을까? 그들은 회사에서 업적을 쌓고 있을까? 나는 이렇게 배가 고픈데 그들은 뭘 하지? 뭐 이런 시인데요. 이거를 영문으로 되어 있는 시를 노래로 만들고 싶어서 그 당시 저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던
미국인일까? 지금 한국인일까? 미국인 출신 뮤지컬 배우에게 노래를 들려주면서 이거 발음과 가사를 감수해달라. 근데 정말 친절하고 아름다운 뮤지컬 배우거든요, 그분이. working이 아니고 working이에요. working이라고 하면 좋겠어. 오케이. 그 다음에 뭔가 오역이 하나 있었는지 그냥 트레일라인 스트리치 이렇게 걸으면 좋겠어 해서 그분 덕분에 완성된 곡을 들으셨습니다. 아니 얼마 전에 그분이 TV 나와서 제 얘기를 언급했대요. 그래서 제가 갑자기 유명해졌더라고요. 잠깐. 근데 저도 받아칩니다. 나를 떠나지 마세요. 이런 나를.